윤주야. 어허. 그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아버지. 회사 일이 힘든 거냐? 아니에요. 저 사무실에 들어가 볼게요. 윤재야. 저녁에 아버지랑 술 한잔 할까? 이렇게 부장간에 술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구나. 그러게요.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. 자. 너한테 많은 짐을 지어준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무거웠어. 그런 말씀 마세요. 아버지가 지금껏 저희를 위해 진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. 무슨 일 있어? 얼굴이 많이 어둡구나. 낮에 홍주 씨를 만났어요. 약혼하자고 하더라고요. 뭐? 약혼? 아, 양가반대 뻔히 알면서 사귀는 거 허락도 안 한 상황인데 약혼이라고?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너무 갑작스러워서. 홍주 씨가 갑자기 그러는 데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? 너 혹시 무슨 실수라도 했어? 아니요. 그게 아니라 달순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. 달순 씨? 설마 너 아직도?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리고 홍주 씨한테도 미안한데 저도 제 마음을 어쩌지 못하겠어요.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달순이가 은솔인 거 알고서부터 솔직히 혼란스러워요. 아니, 달순 씨가 은솔인 게 왜? 둘이 무슨 추억이라도 있었어?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때 저를 잡아준 게 은솔이에요. 제 유년 시절 가장 빛나는 순간엔 항상 은솔이가 있었어요. 비록 긴 시간 그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보석 같은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의사가 된 것도 그 아이 때문이고요. 둘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구나. 하지만 그건 그냥 어릴 때 마음이야. 누구나 아련한 추억 하나쯤은 가슴에 묻고 사는 거다. 네, 알아요. 근데도 마음이 아프고 흔들려요. 아휴, 그래서 한 실장이 약혼을 하려는 거구나. 네 마음을 알아서